하는 국회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80세 가까이 되니까 혹시 1회 전술로 저희들을 꺾어드는 것이 아니라. 네, 곧 있으면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에 앞서서 지금 여야가 치열하게 지금 원구성 협상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여당과 야당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직전에요.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 폭탄 발언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원구성 협상 상임위원장 자리가 18개인데 네. 우리가 지금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18석 우리는 독식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사실 뭐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국회 초반에는 그랬었죠. 초반에요? 왜냐하면 예. 법적으로 표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국회 초반인 것은 몇십 년 전이죠. 아,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17대부터는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과거 가주 근처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표결로 불어붙인다 하더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야당에서는 독식한다, 독재한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국민의 모습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아니 저렇게 의석수가 많은데 협상을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리 선의로 한다 하더라도 다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선거는 선거고 또 국회에서 시작하는 부분은 또 따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호중 사무총장 얘기 남겼던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네네.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지 예. 실제로 다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또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가 조금 전에 또 나오고 보니까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 이런 좀 네, 맞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에서는 네. 굉장히 이게 과격한 반응 나오던데요. 지금 이제 177석을 가졌다고 사실 대한민국 시계를 계속 곳곳에서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 거꾸로 돌린다. 네, 지금 뭐 12대 국회 말씀하셨어요. 아까 윤호중 사무총장이. 예. 12대 국회하고 13대 국회 이후로는 과반 의석이 안 나, 과반 정당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예전처럼 이제 우리가 압도적 과반을 얻었으니 다 가져가겠다 얘기를 네. 하는데 일단 요게 팩트가 좀 틀리고요. 예. 기본적으로 18대 총선 때 저희 그때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하반기 원구성 들어갈 때 저희가 그 합당이 돼가지고 뭐지 이제 복당하신 분들까지 합쳐서 총 167석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77석이랑 불과 10석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네. 그 당시에 저희가 167석 가졌다고 상임위원장 저희가 다 독식하겠다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조영 원내대표가 아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말씀하신 예. 거는 아무리 국회가 여야의 싸움이지만 국회 본연의 기능은 사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예. 근데 그걸다가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다 독식을 하겠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할 것이며 100번 양보해서 그 상임위원장 한 분 한 분의 어떤 양심과 소신을 믿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정치 풍토가 기본적으로 당론 투표 아닙니까? 당에서 결정해버리면 개별 의원들이 그걸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거대로 모든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다 통과를 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네. 사실 국회 본연의 기능을 국민들이 방기하겠다는 선전포고밖에 안 되고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협상 과정에 있잖아요. 예. 윤호중 사무총장이 사실 선거 전으로 해서 되게 이런 강성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 선거 예. 전에도 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그 동키호테에 비유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그다음에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좀 비난하기도 하고요. 네, 예. 이런 강성 발언들이 앞으로 21대 국회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눈에는 정말 옳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방해 세력입니다. 이런 분들. 이런 예, 분들이 예. 오히려 협치를 가로막고 있고 협상에 하등 도움도 안 되고 협상 당사자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발언을 하셔서 서로 협상을 어렵게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예. 특히 많은 상임위원장 중에서도요, 뭐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이랑 또 법안 체계를 또 심사하는 법사위원장이 자리가 굉장히 치열한데 사실 이 법사위의 경우에는 또 야당에 맞는 게 관례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민주당이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뭐 일단 17대부터 계속 쭉 야당이 가져왔었고 실제로 박영선 현 장관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당대로.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여당이 그동안 준비했었던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제 발목 잡기해서 통과가 되지 않은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이고 지금 사실 민주당이 177석이나 얻었기 때문에 이제 177석이나 얻었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국회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하기 힘들어졌어요. 예.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안의 통과로서 이제 결정을 받겠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의지로서 저는 해석이 되는 부분인 것이고 예. 그리고 법사위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법률 검정을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미래통합당에서 말했듯이 1년에 한 10건 정도 위헌 소재가 있다. 네. 저는 이 부분도 동의를 하고 분명 이제 잘 정리를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인 심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네. 각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이제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검증받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회 속의 상원이다, 옥상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했었던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 권한 좀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박주민 의원 비롯해서 한 30여 명이 올해 초에 자구심사권 폐지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 했었고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내가 당선되면 없애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체계 자구심사권 초반에 이제 국회가 시작됐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의원들이 법안에 능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법사위로 가서 마지막에 법률적 오류를 검증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여당이나 야당의 각 정당의 상대 정당의 발목 잡는 것으로 좀 많이 변질된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이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언을 남긴 것 같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를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통합당도 양보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아니, 뭐 양보하려고 했는데 오늘 윤여정 사무총장이 저렇게 말하라는 말. 네. 예, 예. 그런 마음이 1이라도 있었어도 그것도 아마 사라졌을 것 같고요. 그래요. 사실은 국회의장하고 사실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뭐 사회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내에서는 가장 이제 뭐 법안 통과에 있어서 핵심인데 네, 예. 지금 어쨌든 국회의장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가져가기로 됐는데 네. 과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같이 가져가는 게 저는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주장을 떠나서 지금 전문가들과 아니면 원로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민주당이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민당이 항상 협치해야 된다, 양보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면 앞으로 예. 법사위원 이제 패스트트랙보다 더 빨리 아마 법안이 처리될 경우가 많을 거고 네. 아까 이제 그동안 사실은 강성 이미지의 의원님들이 사실 법사위원장을 많이 맡으셨어요. 예. 언급하신 이상민 위원장이나 뭐 박영선 위원장 다 강성 이미지들인데 네. 뭐 체계자구 심사권이 좀 오용된 경우를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법에 보면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는 게 되게 좀 추상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인지 단순한 오탈자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사를 뭐 수정하는 정도인지 네. 아니면 이거에 어떤 위헌 문제나 이런 법리 심사까지 다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토론의 과정에서 좀 보완을 해가면 되는 것이지 네. 이거를 핑계로 뭐 아예 법사위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한다거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는 예. 뭐 예를 들어서 거꾸로 민주당이 아마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뭐 이렇게 축소시킬 의향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상식이 네.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든 저는 뭐 당연히 갖고 와야 되고 관례도 그렇고 그게 국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국회 본연의 네. 업무 우리가 행정부를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은 그래도 야당이 가져와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법사위, 요즘 위원장 자리도 그런데 법사위 위원으로 들어가겠다는 당선자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짧게 한 번씩 여쭤볼게요. 지금 제 그래픽 보듯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운하 민주당 당선자, 김기현 통합당 당선자, 셋 다 사실 지금 재판과 관계가 있어요. 저 사람들 법사위원 다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니면은 선별적으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세 분 다 좀 약간 케이스가 틀리다고 봅니다. 아, 다르다. 네. 일단 최강욱 그 대표 같은 경우는 비교섭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임위 배정권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어서 네. 뭐 결국은 국회의장님, 박병석 의장님의 뭐 어떤 양심과 그다음에 국회의 품위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이미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예, 예. 뭐 검찰 수사 받고 있지만 이후에도 시민단체로 또 고발도 벌써 두 건이나 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들어가서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을 상대로 아마 해명 자료를 PPT로 만들 겁니다. PPT로 만들어서 자신은 무죄고 이런 수사가 문제가 있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 기소를 말 같지 않은 기소라고 이미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예, 예. 이거는 사실은 국회의장이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좀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황운하 당선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상임위 이전에 앞서서 아직 본인이 경찰 신분 이 문제가 아직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윤남용 예. 청장이 토론회 통해서 내일 모레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결정이 안 된 상태여서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이미 일단 그 문제가 선결되고 나서야 사실은 네. 상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 그래서 이거는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김기현 당선자 같은 경우는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피해자는 피해자랑 같은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김기현 당선자는 좀 다른 상태다. 이렇게 예. 좀 황 부대변인 네. 얘기 들어봤더니 황운하 민주당 당선자는 안 되고 네. 김기현 통합당 당선자는 된다. 네.
동의하세요? 아, 저는 사실 이제 3명이 되면 다 되고 네. 아니면 다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냐면 일단 이 3명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선출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을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고요. 상대 후보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재판까지 기다려보겠다라는 것도 당선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지역 주민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굳이 다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나 이제 법사위가 이번에 이제 지망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런 거와 떠나서 경쟁률 때문에 좀 배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요. 이 상임위 배분 원구성 협의 과정이 매우 뜨겁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잘 문을 열 수 있을지 그 과정 또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